그래도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날 촬영된 영상이거든요. 어, 그 딩고에서 한 같은 날 촬영된 영상인데 이 노래만 더 유독 어때요 발음이? 더 뭉개지는. 더 뭉개지죠. 네. 계속 그걸 열어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약간 노래 자체가 소울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도 미국에서 살아서 소울을 부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위치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에일리의 경우. 근데 한국말은 어디서 따왔습니까? 구강설음이라고 하죠. 입모양. 예, 수능. 입술을 수능. 수능. 치음. 설음. 설음. 그다음에 구강음.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구강설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강설음. 예. 근데 우리가 영어권은 어디서 말을 해요? 흔히 얘기해서 영국에. 예, 안쪽. 후음이죠. 후음 쪽에 말. 후음이라고 해요. 목구멍 후라 그래요. 그쵸. 후음. 그래서 ABCD 안 해요. A, B, C, D, E. Going higher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Higher 아니고요? Going higher. Higher. 어. Going higher. 그러면 당연히 Going higher. Going higher. 이러면 바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 왜 외국인처럼 가나다라 마바사. Going high. Going higher. Going higher. 어, 너무 높였나? 버티세요. 어, 버티세요. Going higher. 내가 가는 이 길에.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네요. 내가 가는 이 길에. 이걸 오히려 발음을 여기로 하려고 하면 자꾸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노래가 어때요, 발음이? 더 이상 누람을 없어. 뭔가 외국 사람들처럼. 자,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어떻게 해요? 음절로 발음하죠. 가나다라 마바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음을 끌어놓고. 맞아요. Hey, hello, I'm fine, thank you. 그래서, Oh, we are the maker, 줄을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그냥 이대로.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가나다라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바보처럼 해볼게요. 바보처럼. 혀만 움직이는 거 한번.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거예요. 노래가 느려서 같은 노래 한다고 치면. 이제 가자 정확하게 하면서.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자, 제가 정말 4-5년 전부터 하던 말이 있는데 발음을 여기에 돌아 깊게 해라. 깊게 해라. 아,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Going higher. Going higher. 맞아요, 맞아요. 막을 수는 없어. 발음을 깊게 해라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인 거예요. 하나, 둘, 셋. Going higher. 날 막을 수는 없어. 이렇게. 여기 있다. 네. 노래가 늘었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음악, 그럼 여기. 얘가 열려 있잖아요. 그대로. 진짜. 네. 음악이 아니라 음악에 미쳐 살았더니 모든 노래 가사가 확 달라졌죠. 이게 뭐야? 확 달라졌죠? 예민하네. 네. 확 달라졌죠. 이런 진짜. 느낌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순간. 그렇지. 이렇게. 눈부시게 그래서 그래서. 눈부시게 빛나. 너무 쉽게 나와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 알 것 같아서. 계속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면 고음을 가게 돼 이제 편해져 버린 거예요. 아까부터 천천히 하나씩 뚫어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하나하나씩. 지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뚫어 버려. 쭉.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노래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간 하이라이트부터 나옵니다. 어차피 앞부분 부르는 부분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들어볼게요. 몹시도 좋았 그걸 여기네요. 몹시도 좋았다. 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네요. 자, 제가 볼게요. 보세요. 몹시도 좋았다. 나를 불러보고 설레고 그대로 하나 둘 몹시도 좋았다. 올라가지 말고 자 올라가네. 자 과욕하지 맙시다. 네. 호 키워줘. 몹시 히 허 하 허 몹 몹시도 좋았다. 다시 해볼게요. 네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하세요. 몹시도 좋았다.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려줄게요. 높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네. 되게 높은데 이거를 최대한 진성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못 가요. 아... 자 가볼게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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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 시! 시! 도! 조! 하! 따! 그럼 저기 몹시도 좋았다! 몹시도 좋았다! 몹시도!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며 설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성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요. 공기가 가볍게 가지만 얘가 자꾸 해서 몹시도 좋았다. 한번 더 다시 네. 들어볼게요. 몹시도 좋았다. 가성이야 그죠? 네. 몹시도 좋았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도 가성이잖아요 지금 거는.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며 설레도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잠깐만요. 단한 여기 쉽지 않네요. 단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첫눈처럼 너는 내렸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이란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이란 거. 자, 그러니까 가성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성이라는 걸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높게 쓰려고 그래요. 에이. 성대에서 떨어져서 위로 날아가 버리는 가성이 돼 버려요. 몹시도 이런 가성은. 근데 가성도 있잖아요. 호흡을 깊게 하면은 모, 호, 호 약간 늑대 소리 같이 호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모, 호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몹시도 좋았다. 둘, 셋. 몹시도 좋았다. 이거잖아. 이래도 가성이 아니라고? 확실히 가성. 내는 사람이 가성인데? 확실히 몹시도 좋아가 아니라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며 설레도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첫눈처럼 너는 내렸다. 자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 소리를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왜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